터미네이터가 4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영화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F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 편 이후에 무려 3번이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데 매번 실패했으니 더 이상 남아있는 기대랄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도리어 또 재탕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게 차라리 더 자연스러웠던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직접 본 결과,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고편을 보고도 큰 감흥이 없으셨던 분들조차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계셨다면 제임스 카메론과 린다 해밀턴의 복귀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셨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많은 우려에도 데드풀을 성공시켰던 장본인인 팀 밀러 감독까지 합류하고 R등급으로 무장했으니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리셨을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이지만 글쎄요, 지극히 주관적인 제 결론은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해서 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제임스 카메론까지 왔는데도 이 모양이라 더 실망이 큰 걸 수도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큰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시작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분노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가피하게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 1편이 나왔을 때부터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터미네이터를 계속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크페이트는 그걸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2편에서 미래를 바꿨지만 스카이넷이 다른 시대로 보냈던 터미네이터가 기어코 존 커너를 찾아내 죽여버리는 거죠. 이 바람에 1편과 2편은 졸지의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로 하여금 허탈함을 감출 수 없게 만듭니다. 솔직히 전 이 자체는 대수롭지 않았지만 존 커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류의 희망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 뭔가 좀 더 그럴듯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니까 김이 확 새더군요. 고작 이걸로 다시 시작하려는 건가 해서 불만도 생겼고요. 팬들의 분노는 둘째치더라도 다크페이트가 이런 설정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몇몇 사람들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시큰둥하게 바라봤던 지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원작자가 인정한 셈이 돼버리는 데다가 더 나아가 결국 이 시리즈는 끝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몰입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초래합니다. 예컨대 과거의 스카이넷이 그랬듯이 어차피 또 다른 터미네이터를 계속 보내면 되는 거라고 비아냥거리면 할 말도 없거니와 재미도 없는 영화로 취급받게 되는 꼴을 자초한 것과 마찬가지죠. 게다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 확신할 순 없지만 타임 패러독스를 적용하면 이 영화의 개연성은 더더욱 엉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두 가지 버전의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한 시대에 공존하는 게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봉 전에 예고편만 보고 또 재탕이냐며 섣부른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영화를 본 후에는 그게 섣부른 불만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다크페이트는 진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1편과 2편을 중심으로 하되 3편부터 5편까지도 군데군데 엮으면서 모조리 재탕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흑인 인어공주의 진짜 문제점이란 영상에서 지적했던 걸 고스란히 안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크페이트도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대신 기존의 영화에 PC와 페미니즘만을 적용하는 얄팍한 상술로 제작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까놓고 말해 멕시코와 미국을 넘나들면서 이민자 문제를 다루고 여성 캐릭터들이 뭉쳐 전면에 나섰다는 의의와 액션을 제외한다면 과연 이 영화에 남는 게 있을지 의문입니다. I'll be back. 일찍부터 해외에서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나 주라기 월드와 비교했었고 왜 그런 말이 오가는지도 이해하지만 다크페이트의 경우는 신구의 조화보다 재탄과 답습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깨어난 포스만 해도 영화를 추동하는 힘은 어디까지나 레이와 카일로렌에게서 나왔는데 적어도 이 두 캐릭터와 둘의 관계는 전작들과 분명 다릅니다. 하다못해 조연인 포도 다르고 핀도 달라서 자신만의 색깔이란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킬러라는 가공할 무기를 둘러싼 전투는 과거의 답습일지언정 새로운 캐릭터를 동원한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면서 신구의 조화가 제대로 먹혔던 겁니다. 주라기 월드도 비슷한 전략을 썼던 반면 다크페이트는 리메이크로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작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1편과 2편을 섞어서 모든 캐릭터를 여성으로 바꿔 재탕하는 영화에 터미네이터가 하나 더 추가된 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었던 사라 코너와 T-800은 거의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T-800은 그렇다고 쳐도 사라 코너는 오랜만에 돌아왔다는 것도 그렇지만 모처럼 노년의 여성 배우가 블록버스터에서 주역으로 자리한 만큼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불협화음만 키우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탓에 린다 해밀턴의 고군분투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 편에서의 사라 코너는 정말 강인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였으나 지금은 T-800과 더불어 이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치에 그친 것 같아서 매우 아쉽네요. 그렇다고 데니가 사라 코너를 대체할 만큼 인상적인 캐릭터가 되기는커녕 성급한 전개로 말미암아 무리수를 거듭한다는 것에서 또 한 번 이 영화가 PC와 페미니즘의 목을 메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덕분에 반전이 있다는 건 물론이고 그 반전이 어떤 걸지까지도 너무 뻔해져서 이마저 재미를 반감시킵니다. 어쩌면 3편부터 5편까지가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걸 보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내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참신함이란 게 가장 부족하다 못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회의가 큽니다. 주요 골자는 그대로 가더라도 각 캐릭터와 그들의 관계는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페이트는 그것까지 똑같은 바람에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첫째는 여러 영화들이 그랬듯이 PC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우는 꼴이 됐다는 거고 둘째는 무엇보다도 우선시됐어야 할 재미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1편과 2편이 워낙 거대한 산이라 이해는 하지만 다크페이트는 중반부터 스릴과 서스펜스가 대거 사라져 완급 조절에 실패하는 와중에 서로 다른 부류들이 넷이나 모이다 보니 중간중간 각자의 사연이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대사까지 많아집니다. 개중에는 전작과 똑같은 것도 있어서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듣고 있어야 하니 고역이라면 고역이죠. 이런 것까지 강조되면서 다크페이트는 끝내 PC와 페미니즘으로 갈아입힌 영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천만다행히도 액션은 꽤 볼만하다는 게 적지 않은 장점으로 작용하긴 합니다. 특히 다른 건 다 무시한 채 아주 빠르게 내달리는 초반 30분 정도는 무지막지한 파괴력과 박력을 동반하면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그레이스는 매켄지 데이비스의 연기도 좋았거니와 강화인간이라는 캐릭터로 나와서 터미네이터에게 밀리지 않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비록 약점이 있고 터미네이터를 죽일 순 없지만 솔직히 이젠 1대1로 붙었을 때 대등하거나 약간 우위에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캐릭터가 나올 때도 됐죠. 다만 그렇게 화려한 액션 장면에서 CG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건 오케티라 이 편이 여러모로 걸작이었다는 걸 상기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다 보니까 역시 터미네이터는 이 편으로 막을 내리는 게 가장 아름다웠을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네요. 혹시 제임스 카메론이 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결과가 달랐을까요?